아, 민노총 게릴라 작전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누구나 법은 타당하게 적용되는 게 법이에요. 그러면 대상자는 범죄 공동체로 처벌을 받을 바에는 지금 감옥에 있는 많은 범죄자들의 일가친척 가족들도 똑같이 경제 공동체로 처벌받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을 장난감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을 장난감으로.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인데 소유권이 넘어 가로가로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 가로가로 공유라는 정의를 깨봤어요. 36억에 10억에 몇천만 원. 매물이라 그러면 몇천만 원 됩니다. 매물이 아니죠. 정의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바꾸려 했다는 게 매물 먹은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꾸려 했다는 게 매물 먹었습니까? 아니요! 바꾸려 했다는 게 매물 먹었다고 생각을 떠나야겠네요. 이런 앞은 안 받았습니다. 바꾸려 했다는 게 매물 먹었다고 하는 또라이가 있어요. 빨갱이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빨갱이를 놓고! 대한민국 편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편하게! 이재명이 아니라 국가명이지. 이재명과 윤석열로 바꾸면 대한민국 사람 문재인한테 속은 것처럼 또 속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속아놓고선 또 속습니까 여러분? 문재명과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밝혀지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문재인 사기꾼한테 속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인민군 장조 새끼가 피라미드로 속인 것 처럼 똑같이 윤석열이와 문재민이가 윤석열과 이재명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놈들은 문재명과 윤석열입니다. 윤석열과 문재민한테 속지 맙시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온 양심을 이제 용기내어 태극기 모두들 불법 탄핵 원천 위험을 거칩시다. 그리고 이것은 이민과 비윤자의 싸움 아닙니다. 대한민국
나라를 뒤에서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금 시위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였습니다. 시청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게 됐고 일본의 항복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이 해방되고 나뉘겠습니다. 또 1950년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이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 위한 공산화 전쟁이었는데 그 공산화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준 나라가 역시 또 미국이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종전 후에도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튼튼한 안보의 울타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시간 안에 산업화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올라서게 만든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7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돌게 보면 아 역시 미국입니다. 모든 나라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대항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중국은 중국 성장의 모든 열매를 이웃 나라들과 함께 나누겠다. 그 다음에 중국은 모든 나라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시행하겠다. 참으로 좋은 겁니다. 친해되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성의 있게 대하고 그리고 모든 나라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한다는 것. 얼마나 좋겠냐면 중국은 세계인으로부터 환영받을 만한 그런 이웃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이웃 나라에게 친밀하고 연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힘없는 나라에게 도움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성의를 가지고 대하고 포용을 가지고 정책을 실시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정반대, 정반대. 그건 우리 한민족. 재밌어, 재밌어. 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 1개 포대를 경상북도 청주에다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드는요 이 공격형 무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적으로부터 탄도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것을 공중에서 폭발 체계가 사드입니다. 사드. 우리가 여러분 군사 전문 그리고 한 번도 민주화 정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존중한다든가 배려한다든가 예우한다는 이 법을 모르는 거예요. 중국은 자기들이 세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약한 자를 찍어 누르겠다는 것이 중국의 실제적인 정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중국의 그 평화 공작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는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영토적인 야심도 없고 과거 70년 동안 대한민국에 충실한 친구요 안보 파트였던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만세! 만세! 마지막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총전 선언이라고 하는 헛소리를 때려치우고 한미 동맹에 집중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촉구한다! 감사합니다.